유텐TV! 유텐TV는 천천히 하란다. 구독해주세요. 자켓 촬영 현장인데요. 짝짝짝. 네, 이 앨범은 이제 인비테이션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여름과 어울리는 산뜻한 앨범이고요. 청량.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나실 때 저희 업텐션의 음악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음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즐거워진 도로의 위도 너를 위한 노래를 듣고. 저희 업텐션이 여태까지는 되게 다양한 컨셉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앨범은 여름을 약간 시원하게 표현한 업텐션의 여러 다양한 자연스러운 리얼한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입견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앨범에는 특별히 롤링페이퍼가 들어간다고 해요. 아~ 저희 멤버들의 진실한 속마음을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셔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겐다즈요. 저는 콘보다는 아삭아삭한 느낌 나는 아이스크림. 콜라포? 맞아요, 그럼. 모자에다가 줄을 다는 거예요. 한 10개를. 모자 하면 쓰는 모자 말고 부모님, 엄마와 아들 관계 그런 모자 있죠. 생각을 하면서 엄마와 관련된 거. 나디 선배님의 엄. 나디 선배님의 엄마. 나의 엄마. 어때, 좋아? 역시, 아버님의 친구. 이번 자켓 촬영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뭐 소품들 이런 거를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이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이제 자켓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있는 게 최고죠. 우리 형의 팀이 좋아하는 것. 자, 정준호이고요. 이번에 게임 좋아하니까 자켓 촬영에 조금 쓰려고 이제 이번에도 어쩌다 보니 게임이 주제가 되어서 주신이가 가장 알맞는 그런 소품을 가지고 온 것 같아가지고 강아지인데 자신의 정말 강아지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찍고 싶었으나 여건상 그게 안 돼서 이제 마취 많이 가는데 강아지 인형으로 대처하게 되었는데요. 샤오가 자기가 확실하게 좋아하는 거를 골랐다 생각합니다. 우리 허니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 물론 전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옷이나 막 이렇게 막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른 멤버들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정하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아닌가. 저희 몽이는 이제 만 3세가 되고 있는 아이고요. 남자입니다. 몽이의 종은 미니 피니셔라고 되게 따뜻한 곳을 되게 좋아해서 햇볕이 드는 그 부분에 가가지고 자켓을 깔고 잘 두고 있습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친구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신으세요. 바로. 점프 점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좋았어. 이렇게 끝나지. 피곤할 땐 코카콜라. 아이스크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스스로 이뻐진답니다. 저희가 이번에 편안한 느낌으로
캐주얼한 의상을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샤오랑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약간 리얼함을 담은 느낌, 진짜로 리얼리티로 재밌게 놀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저희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허니팬분들이 핑크톤 의상을 입을 때마다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입어봤어요. 어때요? 예쁘죠? 더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기대했어요. 오늘 또 단 컨셉.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받아버렸어.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자켓 촬영 너무 재밌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곧 있으면 3주년이잖아요. 일단 저희가 앨범을 내고 뭐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 게 다 화이팅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업텐션이 선보이는 스페셜 패키지 앨범 기대가 많이 되고, 설레는 기분도 있고,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담았으니까요. 그러면 전화해서 유리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스페셜 패키지 앨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